반갑습니다. 레드스쿨에 온거 환영합니다. 오늘 할아버지가 우리 손주들한테 평생 안 잊어버릴 얘기 하나 해주려고요. 이 얘기는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어. 한 제자가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이 제자가 도통하고 싶어서, 깨닫고 싶어서, 선생님들을 찾아다니는 거야. 산으로도 가고, 골짜기로도 가고, 강도 건너고요. 그러다가 어느 한 스승을 만났어요. 이분이야말로 내가 평생 따라야 할 스승이구나. 그래서 10년간 수도하기로, 공부하기로 작정을 해서 아주 열심히 1년, 3년, 7년, 10년을 채웠죠. 10년이 다 됐으니까 이제 하직 인사, 이별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술상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술상을 준비하고 선생님을 딱 앞에 모시고 이렇게 절을 했어요. 어쩐 일인가 하고 선생님 물어서 그러니까 제자가 선생님 제가 이제 10년 동안 선생님한테 공부를 했는데 이제 하산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졸업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런가? 그래서 제 술잔 한잔 받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술을 다 따르고 술잔을 딱 받은 스승이. 그래도 마지막으로 문답은 하나 해야 되지 않겠냐? 예, 하문하시죠. 예, 물어주시죠. 선생님이 묻는 거예요. 네가 깨달은 돈은 뭐냐? 네가 뭘 공부했냐? 이 얘기예요. 네가 깨달은 돈은 뭐냐? 그러니까 그 제자가 술잔을 들더니 스승님, 저는 이렇게 술잔에 술이 있으면 마시고 이렇게 술잔에 술이 없으면 마시지 않겠습니다. 멋있어, 안 멋있어? 멋있지 않아? 이불이 있으면 덥고, 없으면 안 덥고. 밥, 먹을 거 있으면 먹고, 안 마시면? 먹을 게 없으면 안 마시고, 안 먹고. 친구 있으면 그냥 사귀고, 없으면 안 사귀고, 혼자 지내고. 멋있어, 안 멋있어요? 다들 여기서 멋있다 그래요. 공부 잘 되면 잘 하는 거고, 안 되면 안 하는 거고. 근데 술잔을 스승이 딱 봤더니, 스승은 그러는 거예요, 제자한테. 나는 그러하지 않겠다. 이렇게 술잔에 술이 없으면, 밀씨를 구해서, 밀밭이 없으면 산을 일궈서 강변을 일궈서 밀밭을 만들어서 비바람이 불면 비바람을 맞고 병충해가 오면 병충해를 잡아서 기어코 밀농사를 쳐서 그중에 가장 좋은 밀을 골라가지고 술을 빚어서 나는 만들어 마실 것이다. 이 할아버지가 아주 오래전에 어느 소설 속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오래오래 제 안에 남아있어요. 보통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살거든. 그냥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고 공부 못하면 못하는 대로 살고 잘하면 잘하는 대로 하고 좋게 말하면 무위자연. 할아버지는 술잔에 술이 없으면 그냥 안 마시고? 있으면 마시고? 아니에요. 술잔에 술이 없다. 알아차렸다. 현 위치를 파악했다. 라고 하면 시작을 해야지. 뭐부터 해야죠? 밀씨를 구하는 것부터 해야지. 밀씨를 구했는데 또 밀밭이 없어. 그럼 밀밭을 만들어야지. 밀밭에 밀을 실었는데 병충해가 와서 그럼 병충해를 잡아야지.
비바람을 막을 때만큼 막아봐야지. 할아버지가 레드스쿨 세운 건 우리가 현위치를 많이 몰라요. 우리 집이 얼마나 무지한지 가난한지를 모르더라고. 아, 우리 집이 가난하구나. 무지하구나. 지식이 없구나. 특허가 없구나. 기술이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지. 누군가는 시작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안의 대표 선수로 우리 집안을 일으킬 중흥시조로 첫사람으로 뽑아 이렇게 받는 것이 이 레드 설립 정신이에요. 이렇게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 우리 입학하는 친구들 또 함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레드 친구들 어떻게? 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꿈이 없는 집은 망한다. 꿈이 없는 개인도 망한다. 꿈을 꾸자. 우리가 우리 집안이 무지로부터 벗어나야 되겠구나.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하자. 이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1년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할아버지는 머리가 이렇게 쉬어가지고 보니까 뭐야 이제? 이제 늦가을로 간 거지. 이제 걷어들일 때, 추수할 때야. 그럼 우리 손주들은, 우리 레드스쿨 선수들은 봄이지요. 씨를 뿌릴 때야. 꿈을 꾸고, 밭을 일구고, 새로운 씨를 구해서 심고, 이때 심지 않으면, 뿌리지 않으면, 나중에 가을에 거둘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걸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배우고, 그럼 인간은 언제 가장 행복하냐? 이 뇌는 언제 가장 기쁘냐? 깨달을 때. 모르는 것을 알 때. 그걸 또 가르칠 때. 하기 싫습지 할 때. 우리 공자님은 뇌 구조를 2300년 전에 알아내신 거지. 어? 그래서 우리 손주들은 꿈을 발견하고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그런 요령들을 훈련하는 그런 학창세절, 그런 레드스쿨 생활이 됐으면 합니다. 환영하고요. 축하하고요. 우리 레드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뭔가 다 흡수하셔서 먼 훗날 아 내가 레드스쿨을 잘 다녔구나. 그때 선택을 내가 잘하고 부모님이 보내준 게 참 잘해주셨구나. 그런 고백, 그런 평가, 그런 자기 칭찬이 일어나도록 레드스쿨 꽉 채워서 대충대충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꽉 채워서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예,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